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 왜 말이 안 돼요? 쌍둥이 아빠 애가 셋이여. 그런 자리로 승주를 보내고 싶냐? 그건 저도 반대예요, 아버지. 오빠 가만히 있어. 아, 형제들이 많으면 현이도 그만큼 덜 외로울 거 아니에요? 형제가 많은 게 좋기는 한것 같아요. 아이, 걔들이 친형제처럼 잘 지낼 거란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모한테는 너무나 큰 짐이에요.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야. 승주가 좋아한다고 하기로 했어, 뭐랬어. 승주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왜 옆에서들 먼저 된다 안 된다 훈수들 두는 거야? 그런 소문이 괜히 났겠어요. 아, 그런 소문 나서 승주 다른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걸요. 소문에 밀려서 재혼시키자는 거야? 아니, 물론 사람이 우선이죠. 나양 하나만 놓고 보면 아니,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건 제가 보증해요, 엄마.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자식들이 있는데 애들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애들이 문제면 승주가 총각하고 재혼하길 바래요. 그건 도둑심보죠. 아니, 내가 지금 승주에게 총각자를 얘기하는 게요. 애가 셋이나 되는 사람은 벅차다, 그거 아니에요. 그만해. 아, 당사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왜들 나서다? 그럼 당장 승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든지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아, 그만들 나가. 나가들. 못난 것 같으니라. 하필이면. 애가 많으면 어때서? TV에서 보니까 어떤 부부들은 애를 10명이나 낳아 키우더라. 내랑 남의 애랑 같냐? 한 가족이 되면 내 남의 애가 어딨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면서 친자식 못지않게 잘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부터가 네 동생들하고 잘 못 지내잖아. 그래, 그건 또 그렇다. 나부터 못하는데 뭐 쉬운 일 아니다, 그지? 아니, 어르신. 일 나가요? 예.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했으면 싶은데. 제가 먼저 찾아뵙고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괜한 말 나올까 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제 자식 문제에서만은 청맹관이가 되나 봐요. 장졸지간에 남편 잃고 애 하나 데리고 그래도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써 오는데 내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그래도 지 고향이라고 마음 붙이고 살고 있는 애인데 그런 소문까지 돌면 걔가 얼굴 들고
여기서 살 수 있겠나 싶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불쌍한 딸 자식 좋은 사람 만나서 나 눈 감기 전에 마음 편히 사는 거 보고 싶어요. 그 애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어르신 마음 100번 이하로도 남습니다. 걱정 끼쳐드릴 일 없을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밤새 만나던 남녀가 누군지 드디어 밝혀졌어. 어, 그래요? 어, 누구래요? 딴 동네 사람이래. 에? 아, 저 확실해요? 우리 승주 아니래서 실망했냐?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아이고, 우리 순우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게 생겼네. 아니, 딴 동네 사람이 왜 너네 동네 와가지고 물을 흐려놓는디야? 아, 저 지네 동네에서는 눈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네까지 원정을 왔겠지. 근데 그 인간들을 누가 잡았는지를 알아? 예? 아, 누가 잡았대요? 우리 봉충봉 이장님이 잡았다고 하더라고. 어? 뭐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 이장님이 며칠 동안 밤새 그 비닐하우스를 지키셨다는 거 아니야? 아, 저 가만 있어. 나 저 집에 좀 댕겨올게. 아이고, 저놈. 그나저나, 그 나영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아야, 그러게 말이다. 그동안 열심히 엄마를 셨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준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귀한 자식들을 고생만 시키고 이 밖에서 들어오는 얘기 방패막이도 못 대주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그럼 편히 들어가세요. 네.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 사두 노릇께서 애 많이 쓰셨네요. 애미인 나보다 더 내 자식을 믿으셨나 보다. 어머니도 믿으셨잖아요. 다만 쌍둥 아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죠. 내가 욕심이 많은 거냐? 제 마음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럼 아버지는 소문의 당사자가 재수실 거란 생각 손톱만치도 안 해보신겨? 그건 왜 물어? 말씀해 보셔요. 아버지도 혹시나 하셨죠? 내 며느리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그건 없는 겨. 아유, 딱 부러지게 부인도 안 했다고요. 아, 이놈아, 사람 보면 몰라? 그 상님이 와? 그 쌍둥이 아베 찾아와서 뭐라 가더노?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걱정은 무신. 아이, 쌍둥이 앞에서 뭐 자타가 다 보증하는 사람인데 뭐, 아이, 둘이 서로 좋아지는다 걔도 뭐 환영을 하면 했지 뜯어 말릴 일은 아니다.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이구, 아이, 그라는 뭐 성주는 뭐 저 조건이 좋은 기가 돼. 어찌됐든 간에 뭐 아딸린 과수댁인데. 저게 그 어째 생각하노? 그거 저 성주가 마음에 있긴 있는 게가? 아니, 마음에 있다 카모 나가면 막 앞장설 문제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는 기지. 그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어, 와. 그 혹시 쌍둥이 엄약한 재결합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게가? 아, 그런 기구만은. 아이고, 하기사. 알을 서식이나 난 사람들인데 그 인연이 어디 그리 쉽게 끊어지겠나.